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방금 제가 지금은 타병원 근무 중이어서 그 병원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당분간은 이제 고민 상담 위주로 올린다고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고민 상담입니다. 이번에 다소 좀 충격적인 고민이에요. 제가 보고, 아, 이거는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제가 좀 어떻게 답변을 해보고 싶어서 합니다. 자, 제 아들도 서울에 있는 공대 다니다가 지방대 의대를 갔는데 본과 1학년 때 유급을 당해서 지금 집에서 빈둥거리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가을 겨울을 이 아이의 이런 모습을 볼 생각하니 너무 괴롭습니다. 6개월 정도의 시간에 공부에 도움될 의학 영상이나 책, 알바 뭐라도 추천드립니다. 운동, 여행도 귀찮은지 금닥터의 이 바지런한 도전이 부럽습니다. 이제 의대생이라고 하면 항상 마음 한켠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유급이거든요, 유급. 이제 유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학기 때 했던 공부가 실패를 했다. 2-1대. 그러니까 2-1대 통과를 못하면 2-2는 못 듣고 그 다음 연도 2-1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대생들은 이 유급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먹고 어떻게 보면은 뭐 치명적이면 치명적이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커리어가 1년 늦어지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약간 일반 과랑 느낌이 좀 다른 게 중간에 이제 군대도 없고 군대는 요새 좀 현역을 많이 가는 케이스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군대를 현역을 학생 때 가는 것보다는 졸업하고 면허 따는 거 가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군대가 일단 없고 두 번째로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예일부터 본사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쭉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서 유급을 당하면 동기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니까 슬픈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후배가 동기가 되는 거고 동기가 선배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에서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저는 유급 안 당했지만 저도 이제 1년을 휴학을 해보고 내려가 봤던 입장에서 내려가 보니까 그 학번만의 그 문화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예과 2학년 2학기 때 내려갔는데 그때 내려갔더니 이제 이미 애들끼리는 1년 반 정도 친해졌고 얘네가 이제 입학했을 때 나는 선배잖아요. 특히 이제 제일 무섭다는 직속 바로 2학년 선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좀 저를 처음 조심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내려왔을 때 보니까 저기 이제 저기 반수 실패해서 빌비고르고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랑 저랑 다른 친구랑 해서 세 명이서 다행히 저는 이제 같이 내려온 친구가 있어가지고 잘 버티면서 졸업을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한 학년 내려가게 되면 힘든 게 있습니다. 부모님 말고 의대생 자체 개인적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듣기로는 부산에 있는 모 학교는 유급을 진짜 개패듯이 패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유급이 거의 없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졸업한 관동대 의대 같은 경우에도 저 다닐 때 본과 1학년 2학기 때인가 본이다시일 때 40명, 50명 중에 뭐 5명, 6명 유급당하고 그 다음 학기도 3명, 4명 당했어요. 1년 동안 50명 중에 거의 10명이 8명 정도 살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무섭죠. 물론 그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해서 유급을 당한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유급을 당해서 왔다. 유급을 당해서 집에 왔을 때그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님이 봤을 때 가장 힘든 사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아직 애를 안 낳아서 아직 머리가 덜 커서 그런 걸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의대를 졸업해보니까 가장 힘든 사람은 본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사귀었던 CC 후배가 나랑 동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가 사귀었던 CC 여자애가 이제 선배가 됐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성격이 완전 좋았던 애지만 저도 입학 동기랑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제 이제 윗년차가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약간 좀 많이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쪽팔려요. 내가 공부를 그 나름 전교 한 2, 3등, 1, 2, 3등 안에 들어서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의대를 입학을 했어. 그래서 내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나보고 맨날 야, 의대에서 몇등 하냐? 한 1, 2등 하냐? 이래. 그럼 내가 맨날 말하죠. 뭐 뒤에서? 이제 내 친구들의 기대도 있고 부모님의 기대는 당연히 높겠죠. 근데 난 유급을 당했어. 그 유급당했을 때가 의대생들이 가장 한없이 초라해져. 한없이 울어. 막 뭔가 근데 울 데도 없어. 왜냐? 뭐 부모님 돈 받고 사는데 어디서 울어. 자취방 갈 거야? 유급당했는데? 집에 박혀 있어야지. 뭔가 우울하고 막 힘들어요. 복학했다고 쉽냐? 복학하면은 그 동기 문화에 못 섞여서 또 내려갈 수 있어요. 멘탈 관리 제대로 못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한번 페일했던 과목을 또할수 있을까라는 좀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이 구간에 본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 구간. 여기가 이제 유급의 지옥이 유급 구간인데
이 구간 동안 의대생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죠. 제 동기들 중에 한 명, 몇 명은 주말에 그냥 시험 끝나면 멍하니 그냥 하염없이 걸었대요. 하염없이 걷거나 아니면 하염없이 커피 마시거나 약간 정신 살짝 오는 거야. 저는 뭐 했냐고요? 저는 홍대 길바닥.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재촉하는 거에 대해 저는 좀 반대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이제 들었을 때 좀 잘해내려면 그 학번에 잘 섞여야 되고 그러려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무너졌어요, 멘탈이. 안 잡혀. 멘탈이 잡히겠냐고. 지금은 유급당한 직후부터 지금까지는 부분 타우수, 그러니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중에 지금 이제 수용, 지금 이제 많이 지금 스스로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후회, 그다음에 우울, 지금 이 구간일 거예요. 부모님이 좀 잘 어루만져줘야 돼. 우리 아들 자랑스러웠잖아요. 자랑스러워도 우리 아들이 지금 추락했어. 근데 질타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저 중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잘했는데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전교 한 7, 80등?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엄청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저희 부모님이 기대하는 등수가 있을 거고 제 스스로가 기대하는 등수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서울대 의대를 갈 줄 알아가지고 제 스스로 기대는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성적이 쭉 올라서 서울대 의대까지 쭉 갈 거다 했는데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랑 같은 이제 나라에 있는 관동대 의대를 갔죠. 시험을 보고 오면 저도 제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했을 겁니까? 전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그 고등학교 시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럼 살면서 가장 개 같았던 순간이 언제냐? 그럼 인턴.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적을 말을 해야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죠. 시험 보고 오면 아빠한테, 아빠 저 시험 봤어요? 이러면 아빠가 시험지는 잘 봤지? 이러면 네, 이러면 그래, 뭐 잘했겠지? 하고 사라지세요. 쿨해, 쿨해. 아, 엄마는 제가 좀 망쳤다. 그러면은 고생했다. 이러시면서 갑자기 침대에 들어 누우세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침대에 들어 누워. 나는 그러면은 시험이 끝났는데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제 스트레스가. 아, 물론 엄마도 많이 힘들었겠죠. 아들이 이제 뭐 공부도 잘했고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식 성적표가 곧 엄마의 자랑이니까. 근데 당사자도 힘든데 엄마가 들어 누워버리니까 나는 못 쉬겠는 거야. 나는 그 시험 일기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험 내가 보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제가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시험은 내가 봤는데 왜 나는 힘들단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쩌지 해서 이제 의대를 갔고 의대에서 적응을 좀 못해가지고 1년 쉬었다가 졸업했지만 우리 앙금덩이님의 자식, 아드님은 공대를 다니다가 의대를 갔잖아요. 이것부터 사실 엄청난 큰 도전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대 공부를 해서 쭉 졸업했으면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시 수능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인의 노력이 제가 봐서 느껴져요. 근데 의대를 갔어.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로 왔어. 근데 본과 1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개박살을 났어요, 본인 성적이.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이 들 거예요. 내가 공부 잘했던 과거가 다 부정되는 느낌, 당황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앙금덩이님의 자녀분은 지금이 가장 자존감 낮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이 가장 낮은 시기. 우리 아들이 지금 넘어졌어. 빨개 벗고 때려요? 이렇게? 이 새끼 왜 넘어졌어? 때려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후시딘 발라줘야 돼. 마데카솔은 안 돼요. 후시딘, 베아르반 발라줘야 하잖아요. 깨끗이 씻고 베아르반, 후시딘 이런 걸로 소아과 가면 안 돼요. 아팠어 이렇게. 앙금덩이님 이거 자녀분 아팠어,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거 이런 말 해줬어요? 이런 말 해줬어? 안 해줬죠? 해주세요. 처음으로 열심히 하는 공부를 하는 구간, 본과 1학년 1학기 시작하자마자 당한 유급 느껴지세요? 이 큰 좌절감이 딱 1학년 1학기 이에 유급 당했다. 그럼 저는 진짜 슬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한 학년 내려갔을 때 어떤 마인드였냐? 아, 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약간 2배 이벤트. 나 동기 2배네? 입학 동기랑 졸업 동기랑? 실제로 그래서 지금 축의금이 지금 2배로 들어가고 있어요. 1, 2학번 결혼식도 가야 되고 내일 하거든요? 응급의학과 형이랑 3년 만난 스튜어디스랑 사귀는 결혼식도 가야 되고 1, 3학번 졸업 동기 애들 결혼식도 가야 되고 동기가 무려 2배! 애초에 저는 그런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유급이 아니라서 휴학이라서 좀 재밌게 사는 사람이라 그랬던 거고 이런 저도
본 이때는 우울했거든요. 제가 아는 애들도 본과 강릉에서 특히 이제 본과 1학년 때 많이 우울해가지고 번아웃이 와서 고향을 막 내려가고 광주에서 강릉까지 5시간 반이 걸려요. 5시간 반. 버스에서 딱 타서 잠을 존나 자요. 허리가 아파. 아, 허리가 개 아프다 하면 대전이야. 6시간 걸렸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멀어도 애들이 갔어요. 왜냐? 본과 1학년의 스트레스 너무 외롭고 힘들고 자신감이 싸움이고 그 경쟁, 그 동기랑 나랑 가장 친했던 나의 동기가 나랑 성적이 자꾸 비교가 된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과거의 영광. 아, 나도 한때는 애들이 나한테 뭘 물어봤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 물어보면 애들이 형, 이것도 몰라요? 있잖아요, 옛날에 무슨 G실험을 하잖아요, G실험. 옛날엔 제가 이제 전교 반에서 1등, 2등 하던 시절에는 공부 잘했던 이미지지만 제가 다른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굉장히 블레임했던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공부 좀 해! 라고 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이 나였고 내가 그런 취급을 받더라고요, 대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결국에는 G새끼랑 다름이 없구나. 찍지. 그때 저는 좀 많은 걸 느꼈었고 저도 많이 우울했었고 그래서 예전 걸 보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옛날에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했다 라고 말했던 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말이 나와요. 미안하더라고. 내가 무시를 당해보니까 무시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힘들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 과거가 생각나면서 아, 공부하라고 하지 말걸. 걔네들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공부가 최고인 줄 알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마치 지금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이런 과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의대생들처럼 나도 그때 옛날에 그랬어요. 나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 알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부모님이 아들의 추락 과정을 봤잖아요. 봤는데 왜 이거를 블레임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잘 먹이고 토닥토닥 이어주고 힘들면 정신과도 한번 갔다 와보라고 해보고 놀러 가보라고 하고 냅두세요. 냅두. 본인이 좀 받아들일 때까지.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 일단.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뭐 중반이겠죠? 공대 다니다 오셨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한 번에 다 성공해. 오히려 지금 실패한 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 부모님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건 한 번 내려가면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서부터는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내 아들의 멘탈이 나간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고등학교 때처럼 엎드려 뻗쳐 공부 안 해? 콱 그냥 이러면 안 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신과적인 치료를 권유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위로 격려나 아니면 그쪽으로 좀 같이 이사를 해서 좀 등교도 시키고 이런 뭔가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생이지만 내 아들이 대학생이고 24살 5살이지만 처음으로 맛본 좌절, 그런 처음으로 맛본 성적, 처음으로 꼴등한 그런 취급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의 멘탈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생들 아침에 어떻게 해요? 등교 시켜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키워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더 될 수 있어요. 질책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 유급당한 친구는 공부 좀 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저는 선생님이 왜 유급 당했는지는 몰라요. 보통 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여자, 아니면 집안일, 술, 그냥 공부를 안 해. 이것 중에 하나인데, 뭐 차였니? 세상에 여자는 별로 없지만, 뭐 언젠가 나타나겠지? 예전에 제가 본 책 중에 에릭 시걸의 닥터스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 입학을 해서 졸업까지 그 이후에 의사로 가서 수많은 의대생의 성장부터 의사의 뭔가 성장 그리고 로맨스 사랑까지 쫙 나온 그런 소설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중간에 의대생이 한 명 자살을 해요. 성적이나 이런 스트레스 못 견뎌가지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봤을 때는 뭐 자살까지 해? 이랬는데 지금 제가 그 책 다시 본다면 자살은 당연히 자살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안 좋은 일이지만 어떻게 가끔씩은 저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같이 멘탈이 좀 긍정적인 사람도 힘들었으면 갑자기 하는 휴학 이런 거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릭 시걸의 닥터스라는 책은 제가 봤을 때는 명작 소설 중에 하나 좀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안락사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진정한 사랑, 로맨스 뭐 이런 것도 좀 잘 나와 있는데 부모님이 그 책을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드님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재촉만 하는 부모님은 저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공중보건 의사로 훈련소로 갔는데 전화할 기회를 줘요. 공중보건 의사들은 나이가 많아. 막 33, 4 이러니까 애도 있어. 애랑 통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통화할 시간 주는데 제가 이제 아빠랑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잖아. 남자들은 또 이제 군대 가면 아빠 생각 나거든. 전화를 했어요 아빠한테. 아빠가 제 아빠 저예요 정근이. 그러니까 아빠가 어 이러더만 갑자기 야 무슨 통화를 시켜주냐? 편한갑다 이러는 거예요. 뭐 내가 에 뭐 그래도 나이도 다 있고 의사고 이러니까 좀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더 굴려야 된디 더 굴려보라야 돼. 더 힘들게 해보라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니까. 제가 얼마나 짜증나요. 저도 갇혀있고 군대에 되게 싫잖아요. 의지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나를 더 굴려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아빠가 저한테 그 말 하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아 아빠 제가 아빠한테 이런 말 들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위로를 듣고자 전화를 드렸는데 아빠가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제가 훈련소 3주 남았는데 아빠랑 저랑 앞으로 통화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끊었거든요. 바로 끊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리고 2-3일 뒤인가 엄마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또 했는데 엄마가 아빠랑 무슨 일 있었네요. 아니 내가 훈련소에서 뭐 힘들다 했는데 아빠가 그랬다 이러니까 아빠가 그 뒤로 잠을 못 잔대요. 다시 좀 통화할 수 있냐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에인가 됐을 때 통화를 다시 드렸거든요. 그때는 아빠가 이제 위로를 막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빠랑 대화도 하고 싶고 통화도 하고 싶고 그러더라고.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런 부모님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유급당한 친구도 부모님한테 말해요. 격려를 원한다고. 나 힘들다고. 나 힘들어. 나 위로해줘. 나 사랑받고 싶어. 그런 거 하세요. 저도 자주 해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놀아줘. 나 놀아줘. 만나줘. 이런 거 하고 부모님한테도 나 갈 거니 밥 해줘. 나 불고기 해줘. 이런 거 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해야죠. 부모님은 내 약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약점을 보여주고 싶고 나는 보여줘야 되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한테 위로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부모님은 제가 생각해서는 30살밖에 안 된 애새끼지만 애도 없지만 아직 애 낳을 계획도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어두웠던 그 심연에 있을 때 제 나름대로의 심연에 있을 때 부모님의 역할은 저는 위로가 아니었을까. 위로를 받고 싶었다. 나 힘들었다. 힘들었니?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냐. 의대 공부가 힘들지. 이게 저는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안 살았어요. 저도 공부 못했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잖아요. 제 인생은 멀리서 보면 볼수록 재밌을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배가 아플 거고요. 웃겨가지고 위로해주세요. 위로. 우리 애들이 힘들어요. 우리 애들이 힘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